막 4초거든? 조금만 기다려. 어? 뭐야? 레전드네? 뭐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뭐야 이거? 이 계정은 연구 이용 제한 조치가 되었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사상 최대의 이슈. 와 이거 레전드인데? 이거 진짜 레전드 뭐지? 사용 정보 2020년 6월 30일 8시경 사용자 설정 게임. 어? 오늘? 그거 경기 중이잖아요. 6월 30일인데 8시면은 우리 경기 보셨어요? 아, 영키 로데 제라스 하고 있을 때 영정 나가는 거 뭐냐고. 그럼 아까 제라스 할 때 아니야. 도와줄 수 있어요. 저 가능해요. 저도 가능. 오케이. 오? 여기 한번 찌르기 할 거요. 네. 한번. 빼고 많아도 돼. 오케이. 발기 그냥 내 거요. 갑자기 무빙이 좋아졌네. 타고 하나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불러줘. 아! 어어? 아이고. 아씨! 아, 나 개트롤 했다. 미안해. 아, 근데 탑웨이브 아까.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무조건 모디가 먼저 가. 모디가 먼저 가. 아니야. 아, 모디가 먼저 가. 어, 너무 위험하다. 이거 봐. 나이스. 나이스. 6월 30일 8시 56분. 8시 56분? 8시 56분인데? 방금이잖아. 아니 씨. CS도 못 쳐먹고 있었는데 지금 개소리야 이거 씨. 그 까까하고 아이디 있잖아요. 에. 그것도 영정 당하신 것 같은데? 어? 지금 아유. 지금 친구 창에 보면은 BCT 악어랑 까까 악어랑 둘 다 그러네. 이거 계정 나와. 관련된 거 다 정지 먹었는데요? 네. 뭐야? 아니 근데 내가 만약에 점프 한 잘했어 봐. 개잘했어 봐. 그래 그러니까 제라스도 개잘했어 봐. 그럼 나는 씨 이거 뭐 난 가만히 있다가 뭐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뜬금없는 그러니까 인증을 해야 되고 이 뭔 개 같은 경우야. 아 졸라 열받네. 내가 만약에 제라스 잘했으면 이거 그냥 나는 뭐 변명의 여지 없이 빼박 그냥 핵 유저로 그냥 낙인 찍힐 거 아니야. 아니 이거 그렇네. 핵 유저 일하는 사람이 핵 유저 취급 받으면은 인생 그냥 끝이지 뭐. 그러니까 아 내가 뭐 롤 게이머야 뭐야 씨. 재미로 참여했다가 이거 야 이 롤을 해가지고 뭘 얻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마크 방송도 못해가지고 유튜브도 수익 떨어지고 그냥 진짜 시청자분들한테 트위치 온 기념으로 이벤트적인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진짜 하루에 17시간씩 하면서 지금 팀원이랑 했는데 17시간씩 했는데 실력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저희 좌절해가지고 회식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이 미친 무슨 제라스 영웅판 한 게 만약에 5-0이 되었으면? 진짜 악어야 이거는 순간님이 그래도 가차없이 해주셔서 다행이다. 진짜 너 그 킬이라도 먹었어 봐. 아니 내가 만약에 잘했어 봐. 스킬샷 다 맞추고 그럼 나는 그냥 다 맞췄으면 진짜 나는 그냥 빼박 그냥 뭐 해명할 것도 없이 그냥 나는 그냥 거의 타진요 당했어 진짜로 이 정도면. 아니라 해도 안 믿지 사람들이. 그치 그땐 아니라고 해도 안 믿지. 방송인들이 막 다 돌려보면서 막 느리게 배속하면서 자 여기서 핵이 아닌지 맞춰보겠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맞췄지? 약간 핵 같은데? 진짜. 하면서 씨 정치 오지게 당하고 갑자기 나는 어? 아 저는 아닙니다 하면 으 차라리 반성을 해라 막 이렇게 선동되고 막 어? 그래서 유튜브 막 이슈 채널에 다 올라오고 그럴 거 아니야. 아 뭐가 3, 4위전에서 제라스를 꺼낸 이유 하면서 갑자기
존나 정치 오질 뻔했네. 아니 미친 사람들이 개모탭으로 정치당했다고 또 정치당하잖아 미친. 와 근데 진짜 순당무님 때문에 살았네. 나는 진짜 진짜 나는 진짜 순당무님이 잘해서 다행이네. 순당무님이 아 내가 아니 상대 미드가 순당무님이 아니고 소풍안이었어 봐. 악어 그냥 빼박됐어 진짜로. 나 막 큰일 날 뻔했어. 아 상대 실버라 만약에 실력킬 해가지고 막 날라다녔어 봐 그냥 큐 다 맞추고 큰일 날 뻔했어. 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야 그래도 이게 진짜 팀 이름이 막아꼈나? 눈물이 결국 진짜 눈물로 마무리가 되네. 이게 진짜 팀 엔딩은 영이 어 진짜 눈물 흘렸어. 팀은 영원히 기억될 것 같긴 해. 블랙이 저거다. 눈물 쏟았어. 아 나 이거 진짜 역사에 남겠네. 이거 진짜로 자나 때 데뷔와 동시에 은퇴. 자르반 32세가 날 구해줬다고? 내가 아고야 너 가둬줬어. 아 그 제라스 그 미드에서 형이 가둔 거야. 나 왜 안 나가지지 막 하고 막 나 왜 그때 프로 안 하나 했어. 나는 내가 머리가 멈췄어. 어 나 도망갈 수 있는데 왜 못 도망가지? 하고 뭐지? 오케이 공도 있어봐. 안돼 받으면서 바로 밑에 있어. 바로 밑에 있어. 이거 아 야 라이엇 관계자가 내 집에 와가지고 오늘 당장 집에 와서 내 컴퓨터 그냥 다 건드려 봤으면 좋겠다. 와 이 자다 때 한 김에 롤 접으라고 이렇게 정지해 주신 거 아니야? 너는 가망이 없다. 롤 정진하랑 해라.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이제 그만해. 넌 너무 롤 많이 했어. 그만 접자. 어? 이런 느낌으로 정지해 준 거 아니야? 라이엇에서 이거 실시간으로 확인하셨고 하셨고 이거 1세트 끝난 다음에 이거 다 알려주실 것 같다고 하네요. 네. 무슨 문제였는지. 결과 봤어? 결과 곧 나온대요. 1세트 끝나고. 아 진짜? 다행이다. 네 1등 나오네. 오 계셨었대요. 예? 아 그 피곤해서가 아니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언급한다. 저는 넘어온 메시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핸드폰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네네네. 좀 말씀을 저희도 몰라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왜냐면 정확하게 읽어드려야 네, 되기 맞아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대마시아 업데이트가 있었고 금일 업데이트 후에 일부 대마시아의 탐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라이엇 관계자분들도 자나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고 악어 선수 계정 정지가 되자마자 현재 분석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확인 결과 대마시아 케이스로 확인이 됐습니다. 추가로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라이엇에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그냥 악어가 그냥 완전 피해 입은 거야 그냥. 이상,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대마시아 뭐 식으로 과 오류 탐지가 돼가지고 정지 먹은 거야. 아 그래도 빨리 대처해줘서 다행이네. 하루 지나서 대처해줬으면 화날 뻔했는데 그래도 바로 대처해줬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왜 저거 언급해줘서 다행이야. 여기 터지고 저기 더 안 나오는 거라. 악어 형 실검이네. 이거 없어요. 개구리 따라가죠. 개구리 따라갑니다. 하긴 그 얘기 좀 그만하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네, 그걸 당했으니까 실검 2등이야. 나? 기사 뜬 거 아니지? 기사는 안 떴어. 난 왜 실검 안 뜨지? 뱅가드 9등이야. 뱅가드 9등. 누가 보면 악어 열애 설 뜬 줄. 악어 뱅가드랑 연애. 와 근데 진짜 룩삼 대단하긴 해. 나올 때마다 3등. 이번에도 진짜 어찌됐든 3등 냈잖아. 아 진짜 야구르네. 대단하긴 하네. 아니 진짜 3등을 할 거 맞고요. 다음 자나떼 때 만약에 한다 하면은 63형이랑 팀은 피해야겠다. 내가 웬만하면 안 나와. 그러다가 4등 돼. 그러면 안 돼. 형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도현아 나 4등 한 번이야. 나도 4등 한 번밖에 안 했어. 아 도현아 뜬지. 아 오늘 아깝다 좀. 아 우리 근데 다 잘했어. 어 다 잘해서 다들 고생 많았어. 진짜 다들 열심히 했어. 전부 다 진짜 오늘 악어는 뭐 경기뿐만 아니라 진짜 이상한 일까지 나가고. 악어 너 오늘 수고 진짜 많았다. 아 나는 이 팀 이름은 꼭 기억날 것 같아. 역사에 평생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 네네. 고생 너무 많았어.